스님께서 갑작스럽게 병원으로 가시게 됐는데 스님께서는 지금 단식을 중단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. 단식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아직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다. 다만 지금 너무 위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여기서 모실 수 없다 이런 그 결론을 냈고. 스님 따라갈게요. 기다리겠습니다. 사랑합니다, 아드님. 천천히 빨리 가면 로비로 가요. 천천히 부디 전화하십시오. 선생님 앞에.